경쟁 나왔었어.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이 많으신 거예요. 어제 특별 공연 손님이 오셔서 시조상과 대금도 불어주시고 또 시인께서 오셔서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행운이 돌아가게 돼서 저도 기뻐요. 자, 지금 춤을 형편없이 쳐주신 네 분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대부분 자매신 걸로 알아서 자매 아닌 손자분 혼자 오신 분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서 고르십시오. 아니고 3천만원. 네, 50, 자, 뭐요? 야, 자, 시집이야, 자, 시집 사십시오. 서점 가면 많습니다. 자, 이것으로 몸을 삭히는 맛이 이거. 네. 오, 오, 90분 가지러 또 거의 오셨어요. 나는 저거 먹고 좀 건강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오, 나오세요. 어이, 최 회장. 거덜나갔네, 화사면서. 노래 1절만 듣겠습니다. 뭐든지. 너 티얼스 하잖아. 안동역에서 되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선물 타기 어렵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넷 바람에 바람에 시작 바람에 휘날리는 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한강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먹고 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아이고야 자, 두 분을 두 분이 받으실 거예요. 혹시 선물을 하나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 선물이 없어 선물이. 90번 꼬집뻥 때문에 춤췄잖아요. 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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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백댄스 하신 분 주세요. 아니요, 백댄스는 상금 너무 많이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뒤에 못 받으시다잖아, 하나도. 드린 거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뒤에 연장, 연장 대신 우리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할아버지 앞에서 받으세요. 부끄럽겠다. 보너스. 인생에 너또가 안 돼. 빵대 없네. 빵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가지고 계세요. 빵이 더 좋은 거 같아요. 빵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저분이 보너스 줬다고 너무 사랑을 하시고 제가 기점 죽여드렸습니다. 기점. 기주고 있는 나라 같다. 보면 확인하고 선물 좀 해드릴게요. 한 분씩 넣으세요. 상품 설명을 못했어요. 제가 잠깐만 앉아주세요. 제가 3주 전에는 이렇게 안 예뻤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좀 안 예뻤었어요. 근데 이 비누를 쓰고 나서 갑자기 예뻐져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 비누를 저희들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누는 지리사에서 나온 약초 16가지를 넣어서 만든 화사별세에서 만든 특수비누입니다. 쓰시면 김태희가 되고 장동건이 된다 하니까 손을 누려보세요. 자, 처음 나오신 분 누르십니다. 어르신 앞으로. 자, 시상식은 어르신께서 해주실 겁니다. 다음 저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아니, 빨리 진행할게요. 어, 동그라미네. 동그라미가, 주인장께서 꽝이라고 하시던데. 네, 기다리십시오. 자, 똑같이 오신 분. 아,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으세요. 네,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지업으로.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동그라미 지업으로. 네, 보이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은 저 건강해지시라고 지느니콩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마을에 생산하는 거. 좀 이따 주세요. 안 사겠네. 부럽죠, 지능이콩. 자, 이번 나오신 분은 특별, 오, 꽝이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나오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주세요. 아, 예. 콩 하시고 싶어요? 네, 한 분 더. 동그라미요? 예, 꽝이죠. 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다 모이십시오. 네. 동그라미 모이십시오. 동그라미 여기 서시면 됩니다. 자, 장기 자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야부였죠. 자, 선생님, 하모니카 한번 부탁드릴게요. 춤을 제일 잘 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지가 막, 걸어가라. 우리 경지가 제대로 신나서 보내라. 신우콩. 신우콩. 노래를 차차차 노래를 해. 자, 준비. 앉아. 나오세요. 운전하고 피곤한데 머리 잡고 있을까 할 거잖아. 안 나오면 바보. 벌어 쳐야 돼. 오, 진짜 못 해봤네. 막상 막가네. 고맙습니다. 야, 선물 좀 주겠습니다. 야, 콩이 좋긴 좋다. 콩이 좋긴 좋아. 아유, 콩 때문에 춤도 추고. 콩 보시죠. 네.
브로쳐 쓰신 분들은 선물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하게 더 맞자 선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사진은 어제 이원규 사진이 저 사진 작가로 하고 계시거든요. 별나무 작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사진이 한 장당 3만 원. 네, 귀한 거. 그리고 직접 사인을 해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필요하시면 액자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예뻐. 상품이 너무 많네. 망하겠네. 아, 안 받으셨어요? 하모니카 90분 무조건 준다 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 순간이었습니까? 꽝이었습니다. 춤을 안 추셨어요. 한 번 더 드릴까요, 말까요? 드리세요. 요 박수. 자, 그럼 춤 30초만. 하나, 둘,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 깜빡. 우리 바보분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보야, 바보야. 빈물 좀 주세요. 자, 나오세요. 춤은 안 추셨지만 부끄러워서 못 추셨답니다. 10년은 되시는데. 드릴까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선물이 4개 남았어요. 아니요, 4개 남았어요. 어제 그 작가 이원규 씨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게 그냥 시만 드는 게 아니고 사진이 다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꼭 갖고 싶으신 분이 나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 나오세요. 그걸 또 시키신 분. 당연하죠. 또 다른 분. 아니, 춤 안 잘 춰도 괜찮고, 노래 안 잘 불러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지모. 부부끼리? 또 부부끼리? 아, 지금. 몇도 안 해. 아, 보너스 어디 갔어? 아, 제가 놓쳤어요. 보너스는? 네, 제가 보너스 바보라고 놀렸는데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햅쌀이다, 햅쌀. 하동 학양에서 나온 햅쌀입니다.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르신께. 네. 어르신께 인사. 인사 드리고. 마지막 선물 다 나갔습니다. 이거 사진 두 장과 책 두 권이 남았어요. 자, 이제 장기자랑입니다. 마음대로 기량을 한번 뽐내보세요. 선생님, 하모니카 부탁드릴게요. 하모니카 보시는 분이 힘이 떨어지셨대요. 그럼 힘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하모니카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그러기 전에. 자, 힘이 떨어지셨으면 에너지 충전해야 되겠죠? 네. 힘만 넘칩니다. 좋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선물을 드리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분은 손 드십시오. 자, 한 개. 감사합니다. 꿀맨의 눈꺼풀이야. 이은기 시인의 시집. 한 개. 갖고 싶다. 그리고요. 성함이 갑순이래요. 아, 갑순. 시간에서. 갑순이요, 갑순이. 갑돌님 네, 닉네임은 갑돌인입니다. 아, 집안에서도 굉장히 갑질을 하신답니다. 갑질 생겼네. 더 건강히 젊어지시라고 비누도 한 개 더 드릴게요. 아이고,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 하모니카 비우셔야 됩니다. 네, 부러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의 주인공. 3초! 3! 하나, 7! 2! 7! 땡! 자, 두 분. 뭐야, 이거? 미랑하리라. 굉장히 나쁘다, 미랑하리라. 미랑하리라. 신영이 형편 없으시네 보니까. 제 혼자 지었습니다. 4개 남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복이 많으신 거예요. 어제 특별 공연 손님이 오셔서 지조상과
대금도 불어주시고 또 시인께서 오셔서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행운이 돌아가게 돼서 저도 기뻐요. 자, 지금 춤을 형편없이 쳐주신 네 분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세 분은 잘리신 걸로 알아서 잠이 아닌 손자분 혼자 오신 분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둘 중에서 고르십시오. 빨리 고 3천만원. 네, 그래, 고르십시오. 자, 뭐요? 야, 자, 취집해야 될 판이다. 시집어. 시집 사십시오. 서점 가면 많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찾기는 맛이 이거. 네. 오, 구집봉 가지라도 구해오셨어요. 나는 지금 먹고 좀 건강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오, 나오세요. 어이, 최 회장. 거덜나갔네, 화사비스. 노래 1점만 듣겠습니다. 뭐든지. 너 티얼스 하잖아. 지금 안동역에서 되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안되겠습니까? 선물 타기 어렵네. 조만간 조만간 아싸도 모셔야 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바람에 시작 바람에 이날리는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한강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우르까지 덮는데 아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은 먹고 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할아버지께서 선물 못 받으신 분이냐 계시냐 해서 계시다 하니까 두 개를 더 증정하셨어요. 이거는 하동 악연 햅쌀이고요. 하동 몇이? 3년 된 거. 자, 두 분을 두 분이 받으실 거예요. 혹시 선물을 하나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 선물이 없어 선물이. 역시 바본가봐요. 선물도 안 받아서 갑니다. 대신 그렇죠. 꼬집뽕 때문에 춤췄잖아요. 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자. 백댄스 하신 분 주세요. 아니요, 백댄스는 상금 너무 많이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뒤에 못 받으시다잖아, 하나도. 드린 분 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제 연장 대신 우리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할아버지 앞에서 받으세요. 부끄럽겠다. 찾았어요? 보물이 오, 찾았어. 잘 됐네. 아유. 자, 빼내드릴게요. 빼내드릴게요. 아니, 아니. 5,000이가 5,000이가.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른 데보다 많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다른 데보다 많이 생겨났어요. 왜 눈이 안 띄지? 도저히? 도저히가 왜 여기 다 보이는데? 두 개밖에 못 찾았거든요. 보이는 게. 아, 보인다. 찾았다. 누구? 아, 또 봤는데. 봤어요? 아, 그만 자시오. 아니, 또 보여. 또 보여, 나는. 양 원장님이시구나. 나 봤어, 그래. 저번에 찾았는데 꽝이더라고. 이번에 못 찾아. 나는 아베도 못 찾아. 아, 이만 한 거야. 혼자도 안 보이는 거야. 아, 미안하시고. 아니, 내 앞에 딱 가지만 죽는다? 내가 먼저 갔는데? 몇 장 숨겼습니까? 16장. 16장이요? 네. 와, 많이도 숨겼네. 오늘 상품이 많구나. 펴보십시오. 꽝일지도 몰라. 안꽝이에요. 안꽝. 안꽝. 아, 사실 안꽝 축하드려요. 예수. 뭐 찾았어요? 아, 찾았네. 어, 잘. 기와 위에도 한번 봐보면 있을 것 같아. 예예, 아차로 내려갔어요. 로운도 함께 했지. 자, 1번에 출발하겠습니다. 기상하겠습니다. 친구여, 숨긴 사람 잊으면 안 된대. 찾았습니까? 아, 네, 찾았습니다. 맞다고 해주세요. 오. 내 인생이 처음이에요, 이거. 맨날 지나가면 이렇게 있어. 아, 찾았는데. 내 인생이 처음이다. 우와. 현재 기쁘시겠네요. 네? 소감 한마디. 소감? 어, 너무 행복합니다. 어, 너무 좋아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맨날 애들 숨기기만 했지. 제가 찾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행복해요.